안녕하세요. 멋있게 분석한 남자 현대파랑 기타랑입니다. 오늘은 베이지한 패널 프로빔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패널 로진 모형을 베이지안의 관점에서 이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베이지안 어떤 패널 로진 프로빔 모두 스테이타 17버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진 프로빔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책에서는 엄청나게 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별 차이 없다. 그냥 로지스틱 함수냐, 표준 정규 분포 함수냐, 뭐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뿐이고, 외두 첨도에 있어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베이지안 패널 프로빔 모형도 어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어떤 패널 로진 모형의 베이지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자, 베이지, MCFC 사이즈, 뭐 RC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번이랑 똑같이 갖고, 자, XT 프로빗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패널에 대해서, 패널 자료에 대해서 XT 프로빗. 자, XT 프로빗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엇이다? 어떤 선택 모형이기 때문에 2분형 종속 변수를 취해야겠죠. 로진 모형과 마찬가지로 2분형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이제 모형 요약 뭐 이런 것들 뭐 밑에 보시면 뭐 어떤 RE 프로빔 리그레션, 이제 베이지안 어떤 랜덤 이펙트 확률 효과의 어떤 프로빔 회귀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랑 뭐 깁 샘플링 이제 수행이 됐다. 뭐 이것은 이제 베이지안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샘플링이다. 기초적인 어떤 샘플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평균 어떤 뭐 표준 편차 뭐 어떤 MC 표준 오차 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중앙가 뭐 그러니까 실내 구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다?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가장 유력한 추정치에 해당하는 평균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간 추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는 프로빔 모형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다? 스테이타 17버전 이상부터는 무엇이다? 이렇게 어떤 패널 프로빔 모형을 베이지안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